네, 투자 뉴스 확인해 보기 전에 정정을 하나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잠시 전에 리포트 확인해 봤죠? 지금 네이버와 하이브가 목표가 유지가 나갔는데요. 목표가 하향 조정됐다는 부분 다시 한번 정정해 드립니다. 네이버는 기존 목표가 45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무려 10만 원이나 하향 조정이 됐고요. 하이브는 43만 원에서 36만 원으로 마찬가지로 많이 좀 하향 조정됐다는 부분 다시 한번 정정해 드립니다. 자, 투자 뉴스 코너입니다. 시장 힘들다, 우려된다, 계속 뉴스만 쏟아지는데요. 위기 속 기회가 될수 있도록 투자 뉴스 한번 확인해 봅니다. LNS 홀딩스 김선영 대표, 그리고 교보증권 김효진 대리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뉴스 바로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첫 번째 뉴스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1년 7개월 만에 2,500선 아래로 주저앉은 가운데 국내 6개 증권사의 담보 부족 계좌 수는 지난달 초 2,911개에서 지난 13일 기준 16,554개로 6배가량 급증했습니다. 국내 최대 사모펀드 운영사 MBK 파트너스가 국내 1위 모빌리티 플랫폼 회사 카카오 모빌리티 인수를 추진합니다. 존님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장이 CMO 분야에서 업계 1위 스위스 론자를 이미 넘어섰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 바이오의 제4공장이 완공되면 총 생산 능력이 62만 리터에 달해 글로벌 전체 CMO 물량 중 30%에 달하는 독보적 위치를 확보하게 됩니다. 대한금속이 영풍재지를 인수합니다. 대한금속은 영풍재지의 최대 주주인 큐캐피탈로부터 영풍재지 지분 50.5%를 1,289억 원에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화물연대가 어젯밤 5차 교섭에서 극적인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며 물류 대란으로 몸살을 앓은 산업계가 정상화 수순에 돌입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SKC는 종속회사인 넥실리스 매니지먼트 말레이시아가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하락장에서 피해가기 힘든 반대 매매 소식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일인 어제였죠. 담보 부족이 확정이 되어서 이틀 뒤인 오늘 15일 시초가 하한가로 반대 거래가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밤 이제 또 미국이 살짝 흔들렸기 때문에 우려감이 좀 더해지고 있습니다. 대출받은 금액만큼 손실액이 이제 커지게 되는 아찔한 상황인데 내용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네, 사실 가장 걱정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요. 일단 최근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미 연준의 긴축 강화 우려가 나오면서 전 세계 증시가 좀 많이 내려앉았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 코스피가 2,500포인트가 깨지면서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서 투자에 나선 개인 투자자들이 담보 부족에 직면한 경우가 이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일단 그저께 코스피 지수가 3% 넘게 급락을 하면서 이제 증권사마다 담보 부족 계좌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국내 증권사 6개, 이제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그리고 하나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담보 부족 계좌 수 가 지난달 초에 2,911개에서 16,554개로 6배가량 급증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담보 부족 계좌라는 거는 이제 개인 계좌의 총 자산 그리고 증권사로부터 빌린 자금의 비율이 증권사가 정한 담보 비율보다 낮아진 계좌를 의미하는데요. 해당 비율은 증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하고 통상 한 140% 미만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담보 부족이 발생하면 투자자들은 보통 이제 1, 2거래일 안에 이제 부족한 금액을 채워 넣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증권사에서 강제 매매죠. 이제 마진콜이 발생하게 됩니다. 장 초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반대매매를 피하기 위해서 자금을 마련한 투자자들이 기존에 보유한 주식을 매도할 수 있어서 최근에 이제 뭐 시장의 변동성이 어느 정도 커졌다라고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담보 부족 발생일로부터 2거래일 이후에 반대매매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서 13일 이제 나온 물량이 오늘 이제 플러스 2일이죠. 오늘 나올 가능성이 시초가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 몇몇 종목이 시초가가 좀 불안하게 형성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효진 대리님은 이 뉴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여기다 더해서 이런 매크로적인 이슈의 영향을 조금 덜 받을 수 있는 업종군을 찾아보는 것도 지금 시점에서 조금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결론은 사실 뻔한 이야기이지만 그렇게 영향을 좀 덜 받는 종목군 그리고 업종으로 피해가 있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일단 매크로 이슈뿐만 아니라 수급상으로도 신용거래 융자 잔고 부담이 지금 전반적인 증시 반등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 신용거래 융자 잔고의 경우 일종의 투기 수요 성격이 굉장히 짙습니다. 그래서 이 레버리지성 자금은 강세장에서는 유동성 공급이 기여하는 역할을 하지만 약세장에서는 반대 매매를 유발을 해서 이 신용 잔고 금액이 높은 종목의 주가 락폭이 더 커지는 시장의 하방 위험
관심을 좀 가중시키는 영향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좀 살펴봤는데요. 6월 첫째 주 기준으로 해서 코스피하고 코스닥 전체 신용융자 잔고는 약 21조 원 정도이고요. 이것은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넘어섰던 작년에 2월 말과 좀 비슷한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3년 평균이 10조 원, 그리고 코로나 이후 평균이 19.4조 원 정도였던 만큼 여전히 절대적인 규모면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오늘 시초가는 조금은 단기적인 충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패턴을 관찰을 해봤을 때 이 신용 잔고 비율의 감소가 수반되어야 증시의 어떤 추세적인 반등이 나타난다는 점을 미루어 봐서 현재 해당 비율이 어느 정도 감소했는지 파악하는 것은 유의미한 작업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결국은 그러면 트레이딩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맞습니다. 신용 물량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업종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신용 잔고와 대차 잔고가 동반 감소하는 즉 질적으로 수급 여건이 좀 개선되고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드는 것이 적절할 텐데 그 업종을 살펴보니 화학업종, 소매유통업종, 건강관리업종이 이에 해당되고요. 해당 업종은 외국인 수급 여건도 호전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매력적인 진입 구간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조금 그래도 아예 뭐 영향을 피해가기는 어렵겠지만 그나마 조금 시장의 영향을 덜 받는 업종군을 좀 선정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미우놀이 카카오 모빌리티의 바로 매각 소식인데요. 사모펀드의 매각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고 카카오 측은 아직 결정된 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이 문어발이라는 인식에 상장을 하자니 고민이 되고 또 매각을 고려해도 유리한 입장 아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세요, 대표님. 네, 국내 최대 사모펀드사 운용사이죠. MBK 파트너스가 국내 1위 모빌리티 플랫폼인 그 카카오 모빌리티를 인수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되게 좋은 말 안 나오는 게 두 개 있습니다. 카카오, 우리 개인 투자 입장이죠. 카카오와 LG 에너지 솔루션 두 개 정말 좋은 말 안 나오는 두 개 기업인데 이번에 인수할 대상 지분이 보니까 재무적 투자자죠. 보통 FI라 부르는데 TPG와 칼라일이 보유한 지분까지 잠재적 거래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내용이 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냥 다 팔겠다는 얘기죠. 현재 카카오 모빌리티는 카카오가 57.5% 미국계 사모펀드인 TPG와 칼라일이 각각 29%와 6.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카카오 모빌리티는 최근 기업 가치가 8조 5천억 정도로 평가가 좀 됐었고요. 현재 누적 가입자가 5천만 명이고 월 활성자가 1천만 명 국내 최대 모빌리티 플랫폼인데 운수업계와 정치권에서 플랫폼 사업의 독점 에 대한 비난 여론 때문에 사고 확장이 어려웠다라고 이제 기업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고요. 일단 2017년도에 카카오에서 물적 분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IPO를 해서 이제 물적 분할하고 상장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 여론이 많기 때문에 상장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마 전까지는 운수업계와 상생 방안을 위해서 사업 영역을 조정한다라는 그런 좋은 소식까지 나왔는데 결국은 이제 매각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확정된 바는 없다라고 하지만 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카카오 뭐 중요한 사업부 다 이제 빼버리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따로 빼서 매각까지 하면서 물론 매각한 자금으로 다른 데 투자를 하게 되면 또 미래 성장성을 어느 정도 만들어줄 수 있겠지만 과연 어느 정도 될지는 아직까지 조금 의문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주식가 측면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사실 지금 시장에서 모든 주식 다 빠졌다고 하지만 카카오그룹주들 이 계열 4개사에 대한 공매도 타격 제대로 받고 있거든요. 연일 신저가를 쓰는 카카오그룹주들 관련 매각설 뉴스가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결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매각은 쉽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요. 사실 이 매각 협상이 지금 어제 나온 뉴스가 아니고요. 매각 협상은 수개월째 진행 중이었으나 의견차가 좁히지 않는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사실 김범수 회장이 카카오를 홀딩스로 만들고 마지막 남은 황금알을 상장시킬 여론이 못 되니까 매각으로 우회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사실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거래성사의 관건은 가격이기 때문에 이 매각이 쉽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그 텍사스 퍼시픽 그룹하고 칼라일이 갖고 있는 지분까지 포함한 이 태그홀롱, 그러니까 동반 매도 청구권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지분을 모두 사들여야 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카카오에서 이 모빌리티 핵심 사업을 키울 것이냐 아니면 매각할 것이냐인데 매각한다라면 정말 마지막으로 남은 황금알을 빼버리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대중은 어떤 뭐 택시 가맹 사업 이런 거에 대해만 단순하게 초점을 맞
낮추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공급 자향 서비스라는 것으로 해서 이제 중장기 성장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물류, 그리고 두 번째는 플랫폼 T-PackWeb이라는 플랫폼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오프라인 광고 분야가 있는데요. 이 물류 같은 경우는 B2B 서비스로 교통 분야에 축적된 데이터 그리고 AI를 접목해서 교통 상황에 맞는 배송 물량 또는 기사 루트를 배정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거고요. T-PackWeb은 택시 그리고 대리 외에도 도보 배송, 퀵 서비스 등 어떤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앱을 통해서 연결해 주는 플랫폼으로 이미 52만 명 이상의 공급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광고 같은 경우는 이 카카오 T 블루 차량을 통해서 뒷좌석에 설치된 이 RSE 단방기를 통해서 광고로 이용자의 이동 맥락에 맞는 타겟팅 광고를 제공하는 그런 이 사업 전략을 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황금알을 버릴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주가가 중요할 텐데요. 현재 시장 상황은 굉장히 낮아져 있고 주가 레벨도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 제 생각엔 오늘만큼은 카카오 모빌리티의 어떤 카카오가 이런 이슈가 있다, 이런 걸 하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해 약간 건드려주는 정도의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일 수급도 나쁘지 않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몸값을 꽤 높게 쳐주네 라는 기사의 해석으로 아마 반응을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그래도 오늘장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고요. 다음 뉴스. K바이오의 위상 한번 골라봤습니다. 바이오 섹터는 사실 주가 측면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한숨이 깊게 나오는 시점이지만 사실 CMO 점유율 측면에서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삼성바이오의 4공장이 완공되면 세계 CMO 점유율 1위를 기록할 수 있다고요?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비중이 높은 바이오 이제 관련주들이 좀 힘을 좀 내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참 너무 오랜 시간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죠. 세계 최대 제약 바이오 전시회인 2022년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이 코로나19 팬데믹 후에 3년 만에 이제 현지 시간으로 13일 미국 샌디에고에서 개막을 했습니다. 일단 4공장 말씀하셨는데 4공장이 정말 완공을 하게 되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생산 능력이 62만 리터로 전 세계 CMO 생산 능력의 한 30%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번에 또 눈에 띈 점은 메신저 리버액션이죠. 이제 mRNA 생산 시설에 대한 전시 공간인데 이번에 막 시작한 mRNA 생산 그 시설 자체도 이제 좀 많이 무게를 두고 이번 소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소식들이 좀 쌓이면서 국내외 바이오 제약 업종이 오랜 시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와중에도 계속 글로벌 무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기업들을 좀 공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 주가 자리에서 삼성바이오 이 존님 사장의 자신감 섞인 발언이 대외적인 악재에도 주가 탄력에 힘을 더해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뉴스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용잔고에서 좀 덜 부담스러운 업종의 건강관리가 있거든요. 네.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금번에 뉴스 사실 뭐 새로운 건 아닙니다만은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이고 저는 이 뉴스를 딱 보자마자 말해 뭐해 사실 범접불가 CMO 1위 기업 월드클래스를 가는 길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2024년까지 어떤 장기 성장성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기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4공장 가동으로 인해서 외형 성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 하반기 부분 가동 예정인 4공장의 에카파가 25.6만 리터이고요. 23년에 완전 가동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동 시점에 맞춰서 공장 가동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선수주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글로벌 제약사 3곳에 5개의 프로젝트 수주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 가동 전에 추가적인 수주 계약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서 이 4공장 가동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를 보이고 있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mRNA에 대해서 말씀 짚어주셨는데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지금 송도 제2바이오 캠퍼스의 6공장을 증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5공장과 항체 의약품 대량 생산 설비 6공장 그리고 신기술 및 바이오 벤처 육성을 위해서 이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가 포함된 제2의 바이오 캠퍼스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성장 모멘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바이오의 주가 탄력 좀 더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뉴스는 최근 ESG 소재 기업으로 도약한 SKC 소식입니다. 종속회사가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라는 뉴스인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대표님? 네, SKC도 또 최근에 또 다른 스타일의 물적 분할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종속회사인 넥슬리스 매니지먼트 말레이시아에 3자 배정 방식으로 1,000억 원의 유상증자를 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주당 액면 가액은 29,297원, 그리고 총 1,000억 원 정도를 조달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대상자는 레오제육차 주식회사라고 합니다. 이번에 조달한 자금은 SK 넥실리스 말레이시아가 동박 생산 시설을 증설한 데 사용할 것이라고 나오고 있고요. 참고로 SKC가 또 다른 스타일의 물적 분할을 진행했다는 공시는 지난 6월 8일 날 올라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SKC가 핵심 사업 부분이죠. 인더스트리 부분 사업분을 떼내서 SK 미래소재 주식회사라는 이름을 만들고 이제 100% 완전 자회사를 만들겠다는 그런 공시를 냈는데, 이 인더스트리 사업 소재의 핵심 부분은 이제 PET 필름입니다.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비디오 테이프죠. 비디오 테이프랑 이제 그 플로피 디스켓 보면 SKC 로고가 있는 거 보셨을 텐데 그거 맞습니다. SKC 사업분의 매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부분을 분할을 한 다음에 이제 100% 곧 한행 컴퍼니에 이제 매각을 한 다음에 해당에서 나오는 자금 자체를 2차 산업 소재 그리고 친환경 생분해성 플라스틱인 PBAT 쪽에 투자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매각을 함과 동시에 생기는 자금으로 새로운 신사업에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 한번 공부해보시고 이제 마음에 드시면은 투자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주가 측면에서 한번 분석해보겠습니다. SKC는 꾸준히 연기금이 애정하고 있는 종목이란 말이죠. 힘든 시장에서도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어떠세요? 김효진 대리님이 보시기에는 그룹주 전반적으로 평가하시기에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SKC 같은 경우는 뭐 필리 사업부도 매각을 하면서 이 배터리 소재 중심의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번 공시를 살펴보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렸을 때 이 동박 부분에 대해서 투자비 부담이 완연하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 지배력 희석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중립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동박 증설의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2021년 평균 3.8만 톤 설비를 2025년에 25만 톤까지 늘린다라고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2025년 설비가 풀가동될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38%까지 높아질 수 있는데 이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은 냉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투자비 부담이 점점 커질 것으로 보고 있는 건데요. 1만 톤당 투자비 1,300억 원 정도 고려를 하면 2025년까지 이 동박의 투자비가 2.9조 원 수준인데 지금 동박 영업활동으로 얻을 수 있는 순현금 규모가 1.4조 원인 거에 비해서 1.5조 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이 외부자금 그러니까 상환전환 우선주 등을 통해서 지금 수혈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시장의 우려가 있었는데 사실 어제 같은 공시도 그 부분에 해당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9년부터 시작된 어떤 실적 성장도 다소 피크아웃된 부분이 없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10% 감익 전망이 조심스럽게 전망되고 있어서 동박 부분에 대한 지분 희석화 가능성을 동시에 반영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견은 중립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까지 확인해 봤고요. 이제 벌써 6월 FOMC 회의 결과 발표가 24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전략 들어볼게요. 네, 이번 주 FOMC 회의 있고요. 금요일 날 미국의 쿼드러블 이칭 데이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초반에는 마진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진콜 물량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원하지 않은 물량입니다. 어쩔 수 없이 매도가 당하는 물량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종목 가지고 계신다 하더라도 기업의 펀더멘털이 살아계시면은 조금 어려우신 시간이시겠지만 잘 버텨내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포인트는 펀더멘털이었습니다. 김효진 대리님의 전략은요? 네, 어제 흐름 보면 코스닥의 낙폭이 확대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반면 지수 회복 대비해서 상승 전환한 종목수는 크지 않았다라는 것은 신용 관련된 물량이 이미 어느 정도는 출현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수 레벨은 과매도권이 맞습니다. 때문에 호실적이도 불구하고 지수 때문에 같이 밀렸던 그런 선별적인 종목과 업종으로의 대응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수요일 국내 투자 뉴스와 전략 LNS 홀딩스 김선영 대표 그리고 교보증권 김효진 대리와 함께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